군내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가해자들을 고발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사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하사는 군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렸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취재진은 약 3개월 만에 이하사의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사의 아버지는 윤일병 뉴스를 볼 때마다 아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야. 정말로 군이 이런 큰 사건이 나도 나겠다는 생각 진짜 했어요. 신문도 연일 윤일병 사건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며 군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 살아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아들. 그러나 실제 개인이 거대 조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나 공군에선 전혀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고 뭐 가해자를 불러서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피해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잘못도 아니고 그것도 꾸며가지고 어? 거짓으로 해가지고 계속 압력 넣고 이런 군이 과연 바로 전투에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하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렸다가 오히려 군 내부에서 군인 정신을 위배한 배신자로 찍혔다고 합니다. 방송 나고 또 한 번 나가면 이제 얘가 아주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정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자기네들이 그 우리 아들이 나왔다고 우리 아들을 징계한다면 내가 나가가지고 할 얘기하면 되잖아요. 양성수사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이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젊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군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도 충분히 알만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양성수사관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었고 군 수사관의 꿈이 좌절된 고통도 잠시. 이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하사의 선임 수사관이 지난 6월 업무 중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허락 없이 파일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하사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올렸는데도 피해자는 해임시키고 형사고발 당했고 조사받고 법무실에 왔다 갔다 조사받고 이메일 보내고 가해자들은 멀쩡히 보직에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군 검찰은 허락 없이 파일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메일을 보고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하사가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된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이 정상을 참작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양성수사관 해임 사유로 삼았던 그 수사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자료를 서로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그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성 수사관 해임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하사의 선임 수사관이 이하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받은 뒤 발신자를 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오히려 징계위에 회부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부서장이 보직 해임이 됐고 두 명이 견책을 당했으면 니네들이 잘못한 게 맞네. 근데 왜 이걸 나한테 보내지? 의도가 뭐야? 매우 불쾌하다. 나의 부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해임하게 만든 그 상관이 오히려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공군 측은 이하사의 선임 수사관과 메일을 보낸 5년 전 가혹행위 가담자 양모 상사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모총장 명의로 메일을 보낸 양 상사에게는 경고를, 메일을 받은 선임 수사관 조모 중사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군대는 특히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폐쇄된 조직이고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조직이면 그만큼 조직 내부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 원칙, 절차, 규정 여기에 충분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결론적으로 제보자가 세상에 드러나고 또다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이거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조차 없는 거죠. 이하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현재로서는 군 내부의 악습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군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자기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 1%의 가책이라든가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 이 정말이야 이거. 한 번도 오히려 내가 얘를 가서 저기 치료도 받게 하고 막 그랬지. 군대 내에서 그런 조치 전혀 없어요. 21세기 군대에서 일어나는 20세기식 인권 유린과 악습, 보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신음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